호주 여행을 오고자 하시는 분들, 워홀을 오고 싶은, 호주 유학을 오고 싶은, 저 제가 좀 어필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말이죠, 저희 집입니다. 그리고 저번 브이로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드디어 마이크를 샀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마이크를 한번 성능 테스트 겸 이제 제 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하는데, 영상은 이제 호주 여행을 오고자 하시는 분들, 두 번째로는 워홀을 오고 싶은데 지역 선택을 아직 못하신 분들, 마지막으로는 호주 유학을 오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지역 어디 가야 되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호주 지역 중에서 왜 멜버른을 와야 되는가? 에 대해서 제가 좀 어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조금 적어놨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무료 트램이 있죠. 멜버른에는 무료 트램이 있어서 시티 안에서 웬만한 곳은 마이키 카드 필요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공짜로 탔다가 내렸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트레인이나 버스, 특히 멜버른은 버스를 잘 안 타거든요. 그래서 트램만 타도 정말 웬만해서는 모든 곳을 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무료 트램이 제가 다른 곳을 여행을 해보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료 트램. 두 번째, 멜버른에는 맛있는 커피와 음식이 있다. 제가 특히나 이제 다른 골드코스트 버스를 다녀와서 느낀 건데, 멜번 커피가 월등히 맛있습니다. 정말. 특히나 이제 호주는 비건이나 베지테리언들을 위한 옵션이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 와서 식습관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조금 가능하면 베지테리언 옵션? 글루텐 프리 옵션으로 좀 트라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베지테리언 비건 푸드라 그래가지고 맛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되어 있어서 맛있어. 그래서 저도 좀 건강을 챙길 시즌이면 비건이나 베지테리언 푸드를 먹을 만큼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점은 대체우유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요즘 한국에도 아몬드랑 두유, 오트가 많이 이제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만간이면 이제 한국에도 뭐 락토스 프리나 뭐가 있죠? 아몬드, 소이, 오트, 뭐 보통 호주는 스키니, 풀크림까지 해서 다섯 개 밀크는 있잖아요. 내 본인 건강에 맞는 우유를 선택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맛있는 커피와 음식에 대해서 논하자면, 음식이 정말 현지화된 맛있는 음식이 많다는 거죠. 사실 호주의 대표 음식이라 할 게 없잖아요. 스파이 아니면 레밍턴 정도인데, 그 대신 여기는 다양한 이민자들이 와서 살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정말 맛있는 그 나라의 현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한국에서 쌀국수를 못 먹었고요, 한국에서 마라탕을 못 먹었습니다. 여기 와서 fall in love가 됐다는 거죠. 아니 여기 왔는데 락사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음식이 있는지도 몰랐고 여기 와서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쌀국수, 락사, 마라탕 같은 거 그 나라 그 맛 그대로 여기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강조하자면 세 번째로는 어딜 가도 중간은 하는 맛있는 커피. 심지어 맥도날드도 여기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맥도날드 커피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우유도 선택할 수 있고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서 대충 시켜도 오, 중간은 하더라고요. 그와 더불어서 아 맛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멜버른은 커피를 배우기에 정말 좋은 곳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스 행사 같은 것도 제가 참여했던 거 여기, 이런 것도 이제 멜버른에서 열리죠. 그 다음에 각종 커피 행사나 유명한 카페들도 많이 멜버른에 모여있고, 뭐 세인트 할리, 메이커,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여기 코드블랙, 자루루루루 유명한 카페들은 멜버른에 다 모여있고, 전문성을 갖추신 뭐 한국인 바리스타분들, 다른 나라 바리스타분들도 멜버른에 오면은 아주 그냥 손쉽게 만나고 인연을 쌓을 수가 있는 곳이 멜버른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정말 훌륭한 바리스타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이전 브이로그에 썼던 자막처럼 커피로 인해서 인연을 만드는 곳이 멜버른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라떼아트 컴페티션이나 에어로프레스 대회나 커피나 뭐 이런 대회, 뭔가 릴레이션십 뭐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잘 되어 있어서 커피를 좋아하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멜버른이 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적절한 시티의 규모와 접근성이 좋은 외곽 지역입니다.
제가 퍼스 가서 느낀 건데 퍼스나 골드코스트는 시티가 너무 작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퍼스 시티는 정말 노스멜번만하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골드코스트 시티도 서퍼스 파라다이스가 그렇게 막 크진 않더라고요. 근데 멜버른은 특정이 이제 시티고 그리고 시드니는 제가 솔직히 아직 안 가봐서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너무 도시다라고들 하잖아요, 시드니는. 멜버른은 그에 비해서 적당한 시티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티가 가끔 질리면 피츠로이나 리치몬드나 외곽으로 빠져서 저기 연남동 투어하듯이 그렇게 놀 수 있는 것도 전 너무 좋고 콜링우드 같은 데도 요즘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곳 중 하나고 또 바다 보러 질롱이나 세인트 킬다나 간단하게 뭐 1시간 거리면 금방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시티에서 30분, 1시간 정도만 뭐 트램이나 트레인 타면 정말 시골 같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는 시티에 Sick of City 할 때마다 트레인이나 트램을 타고 가서 외곽 지역을 살짝 돌고 옵니다. 그러면 약간 좀 순환이 돼요. 아 좋다. 사람 없는 거 너무 좋다. 그 다음으로 제가 뽑을 건 콤부차 너무 맛있어. 규모가 큰 아시안 마트들과 한인 병원들, 한식당이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전 떡볶이, 걸작 떡볶이, 각종 백종원 식당들이 잘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여기에서 현지 한식당도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뭐 K 중식으로는 코치가 유명하고 뭐 한국관 유명하고 국밥으로는 살짝 떨어져 있지만 이선생이 있잖아요. 굳이 한국에 가지 않아도 나름 이제 80% 90% 비슷한 한국의 맛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일본에 잠깐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향수병이 덜 와요. 정말 오히려 가까운 일본보다 한식당이나 그런 한인 병원들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프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영어로 설명해야 되는 게 얼마나 어려워. 한의원도 있고 치과도 있고 GP도 이제 한국 선생님분들 계시니까 편하게 그냥 말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점이 너무 좋다. 그리고 아시안마트도 규모가 큰 게 KT마트, 에이스마트, 기타 등등 너무 잘 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벤트가 많다는 거죠. 멜버른의 대표적인 이벤트 문바 페스티벌,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안 오픈 테니스 대회, 그 다음에 포뮬러1 이제 곧 시작하죠. 각종 해외 투어 콘서트들은 시드니 아니면 멜버른에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냐? 얘네 두 개가 제일 큰 도시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 6월에 블랙핑크랑 백예린이랑 가거든요. 제 약간 백예린 콘서트는 제 인생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어요. 아이유 싸이 백예린 콘서트 가는 거.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기대되고 한국보다 티켓팅 하기가 비교적 수월한 것 같아요. 블랙핑크도 사실 핸드폰으로 1시간 내내 붙잡고 있었거든요. 한국이었으면 광탈했을 텐데 이게 멜버른이어서 그런지 비교적 수월하게 티켓팅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이외에도 이번에 이제 에드시런, 해리 스타일스도 왔다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빅 규모의 콘서트들은 멜버른이나 시드니에서 열린다. 너무 문화생활하기에 좋다. 또 그를 이어서 가까운 바다나 공원들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바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인트 킬다 비치도 전 너무 좋아하고 공원은 시티 한가운데 있는 플래그스탑 가든이나 로열 보타닉 가든도 있고 칼튼 공원도 너무 좋아하고 사우스 멜번 쪽에 있는 알버트 파크라고 있는데 거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뭔가 고민이 많거나 그럴 때 공원에 가가지고 커피 한잔 들고 흠냐링 하고 있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오면 좀 그게 멘탈적으로 힐링이 되더라고요. 다지 생활이 힘들 때 사람은 녹색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 다음으로는 멜버른에는 이제 유럽풍 느낌이 나는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플린더스 스테이션 역만 해도 되게 유럽 느낌이 많이 나죠. 어딘가 도시와 유럽이 섞인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멜버른은 커피와 예술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각종 전시회, 예술, 이전에 갔었던 피카소 전시회 같은 것도 있고 무료 전시회도 잘 되어 있고요. 아티파티한 그런 도시라고 하잖아요, 멜버른이. 그런 의미에서다가 이제 뭐 고흐 전시회나 모네 전시회 이런 거 가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가까워, 시티랑. 내가 데이오프 때 갈 수 있어, 내가 돈만 있으면. 그게 너무 좋아. 그다음에는 물가가 비교적 시드니보다는 저렴하다는 겁니다. 요즘 사실 멜버른도 방값이 미치긴 했거든요. 물가도 미쳤고 독방 제가 처음 왔을 때 180이었는데 물론 코비드가 적용되긴 했지만 180에서 320에서 400 정도까지 3배 가까이 뛰었잖아요, 방값이. 그래도 시드니보다는 저렴하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계획 도시여서 도시 내에서 길을 잃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멜버른이 저도 몰랐는데 계획 도시래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네모라고 지어져서 어디든 그냥 이렇게 걷다 보면은 뭐가 나와요. 도시가 되게 잘 구성되어 있다, 깔끔하다 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QR코드 주문. 요거는 사실 멜버른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도 다 통용되긴 한데 QR 주문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게 한국에도 지금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다는 QR로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결제까지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호주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12가지인가요? 12가지 멜버른에 와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봤는데요. 어떻게 조금 설계 탓이나요? 조금 멜버른에 오고 싶은 의향이 생기셨는가요? 멜버른에 오셔서 커피를 꼭 드셔보시고, 그리고 각종 전시회도 꼭 가보시고, 그리고 각종 공원이나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 브런치 꼭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시간이 된다면 맛집이랑 이런 거를 한번 제가 좋아하는 카페들 싹 정리해가지고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맛집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 그때까지만 또 기다려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언제든 남겨주세요. 제가 대댓글은 느리지만. 그렇다면 안녕!